떠먹여 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관쌤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문의가 있었던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지해반증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남자분들한테도 흔히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과 발등을 이어주는 관절이 안쪽으로 15도 이상 구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발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무지해반증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발이 평발이거나 아치가 무너진 분들이 무지해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 발의 체중 이동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만약 아치가 무너져 있다면 엄지로 체중 이동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평발인 분들은 엄지가 체중이 실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무지해반증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분들은 엄지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으로 힘을 주면서 걷기 때문에 두세 번째 발가락 아래 굳은살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잘 알려진 것처럼 신발의 앞부분이 좁은 구두나 신발을 많이 신게 되면 엄지를 지속적으로 안쪽으로 모으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과연 무지해반증에 효과적인 운동은 뭘까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 운동할 근육은 엄지발가락 벌림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운동 방법은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발목은 중립 위치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모든 발가락을 들어 올려주세요. 새끼발가락부터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지면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벌리면서 지면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지발가락 안쪽 라인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동작은 3초간 지면을 누른 후 12회씩 3세트 해주세요. 운동 횟수와 세트 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더 할수록 효과적이겠죠? 또한 이 근육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시면 무지해반증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